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볼빨간 사춘기의 워크홀릭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요게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일단 먼저 코드를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는 그 C 코드랑 E 마이너 코드 두 가지밖에 사용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C 코드를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손가락으로 2번 줄첫 번째 칸을 잡고요. 그 다음에 2번 손가락으로 4번 줄두 번째 칸, 그 다음에 3번 손가락으로 그 위에 5번 줄세 번째 칸을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엄지손가락으로 치는 줄은 5번 줄이고요, C 코드는. 그리고 밑에 1, 2, 3번 줄, 세 줄, 이렇게 네 줄을 사용을 합니다, C 코드에서. 자, 그 다음에 E 마이너 코드. E 마이너 코드는 2번, 3번 손가락으로 4번 줄두 번째 칸이랑 5번 줄두 번째 칸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엄지손가락으로 치는 줄은 6번 줄이고요, 맨 위에 줄. 그 다음에 밑에 1, 2, 3번 줄세 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6번 줄이랑 1, 2, 3번 줄, 이렇게 네 줄을 사용을 하고요. 자, 다시 C 코드, 5번 줄 베이스, 그다음에 E 마이너, 6번 줄 베이스, C 코드, 그다음에 E 마이너. 네, 코드는 이렇게 C 코드랑 E 마이너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자, 그러면 리듬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리듬을 먼저 그냥 쳐보도록 할게요. 치는 건데 이제 다시 천천히 한번 쳐보면 자, 천천히 순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자, 먼저 C 코드를 잡고요. 1번 줄, 2번 줄, 3번 줄, 5번 줄네 개를 치고 그다음에 밑에 1번 줄, 2번 줄, 3번 줄세 개를 치고 자, 그다음에 퍼거시브는 가볍게 기타 줄을 때려주면 됩니다. 그다음에 때린 상태에서 때린 다음에 밑에 거세 줄을 치고, 자, 그 다음에 밑에 거세 줄이랑 엄지손가락이랑 네 줄을 치고, 그 다음에 조금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다시 퍼거시브, 그 다음에 밑에 거세 줄을 또 칩니다. 네, 치는 순서는 이렇게 되거든요. 다시 한번 보면, 네 줄, 자, 네 줄이랑 세 줄이랑 두 가지밖에 없는데 네 줄을 칠 때는 엄지손가락이랑 같이 네 줄을 이렇게 치는 거고 그다음에 세 줄이라고 말할 때는 밑에 거세 줄만 치는 겁니다. 그리고 퍼거시브는 기타를 때려주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보면은 네 줄, 그다음에 세 줄, 그다음에 퍼거시브, 그다음에 세 줄, 그다음에 다시 네 줄. 그 다음에 또 퍼거시브, 그 다음에 세 줄. 마지막에 세 줄이 끝이죠. 자, 순서는, 치는 순서는 이렇게 되는 거고, 이제 리듬에 맞춰가지고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따, 자, 천천히 쳐보도록 할게요.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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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 따. 이렇게. 따, 다시 한번 리듬을 천천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 세 개, 잡, 세 개, 네 개, 이렇게 리듬이 됩니다. 다시 한번 따, 따, 요거를 약간 빨리 치는 거예요. 짜다, 따, 따, 잡, 자, 리듬 다시 한번 짜다,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짜다, 따다, 이렇게. 자, 순서는 네 줄, 세 줄, 찍고, 세 줄, 네 줄, 찍고, 세 줄. 네, 순서는 이렇게 되어 있었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쳐볼게요. 짜자, 그 다음에 코드를 바꿔서 역시 똑같은 방법으로 치는데 베이스를 6번 줄로 치는 거죠.
6번 줄이랑 밑에 거 1, 2, 3번 줄이랑. 그래서 치면 네 줄, 세 줄, 순서는 똑같아요. 찍고 밑에 거세 줄, 그다음에 네 줄, 그다음에 또 찍고 세 줄. 박자에 맞춰서 치면 일단 천천히 짜자 약간 빠르게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 코드 다시 E 마이너. 네, 이렇게 C 코드랑 E 마이너 코드랑 계속 반복을 하면서 끝에까지 연주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볼빨간사춘기의 워크홀릭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